지금부터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 날 대성사 봉축 대법회를 봉행하겠습니다. 2566년 부처님 오신 날을 진심으로 봉축드리며 오랜 세월 중생들에게 소중한 지혜로 앞길을 밝혀주신 부처님의 향과 높은 신 공덕에 머리에 숙여 합장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2년 여년간의 코로나19로 여러 법회와 봉축행사를 모범적으로 취소하시면서도 아낌없는 나눔과 봉사로 이웃을 먼저 품어주신 스님들과 불자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해 봉축 표어는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잘 실천하면 그것이 곧 부처님이 되는 것으로 하루하루 일상에서 지혜와 자비를 부단히 실천하면 발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옥천 교육도 한 아이도 소외되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바르게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소중하게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로 온 정성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세상 만물이 제각기의 모양으로 살아가고 갈수록 파편화되고 개인적인 삶을 중시하는 현실에서 세상에 오신 부처님의 가르침은 실로 고귀합니다. 정치적인 뜻이나 편가르기에 쪼개지고 갈라진 세상이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는 사회가 되려면 좀 더 좋은 세상으로 진행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을 다 견주어 보아도 나만큼은 존귀한 사람이 없다. 내가 오늘 너희들을 편안케 하리라 그런 선언하신 날이죠. 3년 만에 여러분 이제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마스크 없는 세상을 간절하게 기도를 하면서 드디어 오늘 부처님 오신 날 마스크를 벗고 대법회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살 때가 행복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도 마스크를 벗었는데도 불구하고 무언가 또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소욕지족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대자연이 되었으면 좋겠다. 好好好